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성 연구원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이호성 연구원입니다. 네,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? 네, 오늘 주목해 볼 종목은 ISC, 대덕전자, 두산테스나, 리노공업입니다. 네, 그 안에서 어떤 기업에 주목하고 계십니까? 네,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 중에서도 ISC 그리고 두산테스나가 될 텐데요. 우선 이 종목들을 이제 말씀드리게 되는 배경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우선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저점이 확인됐다라는 이제 의견들이 나오면서 주가 반등이 이루어졌었고요. 상당히 좀 가파르게 반등이 나오다가 최근 이제 한 2, 3일 정도죠. 이번 지난주 말부터 시작해서는 다시 한 번 더 반도체 조정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. 결국은 시장 주도주로서 갈 수 있는 측면이 2차 전지 아니면 반도체라는 이제 꿀찍꿀찍한 섹터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무래도 지난주부터 2차 전지가 다시 살아나면서 반도체가 다소 조정을 받는 양상을 보이고 있긴 한데요. 2차 전지가 뭐 지속해서 계속 상승할 수 있는 뭐 주요한 업종이긴 하지만 뭐 잠깐 쉬고 있는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도 뭐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종목들 좀 준비를 하게 됐고요. 반도체 업종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볼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. 2019년부터 한 2022년까지 반도체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종을 이끌었던 것은 뭐 쇼티지가 막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. 쉽게 말해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이 가격이 올라갔던 부분이었고요. 나중에 이제 반대로 얘기했을 때는 나중에 조금 뒤쪽으로 갔을 때 최근으로 왔을 때는 이제 오히려 수요가 많이 줄어들면서 코로나 국면 이후에 이제 수요가 많이 줄어드는 데 비해서 공급이 많다고 해서 뭐 디램 가격 등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반대로 이제 가격이 이제 반대로 주가가 나빠지는 이런 경향도 좀 보였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이제 새롭게 나온 또 올해 상반기의 키워드라고 하면 기술 변화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. 이 기술 변화라는 것은 제가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은 AI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. 결국 이제 AI 산업이 이제 AI 반도체를 필요로 하고요. AI 반도체의 이제 성장성이나 모멘텀들이 조금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서 반도체 관련해서 뭐 필요한 장비주들이 좀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. 결국 이제 AI 산업 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AI GPU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. 결국은 이제 언어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서, 가동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이제 GPU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, 현재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그 AI GPU가 이제 많이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. 그리고 이런 부분도 생각해 봤을 때 AI 트렌드와 관련해서라면은 뭐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이 있을 것이고요. 여기에 좀 추가적으로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, 이제 삼성전자가 뭐 TSMC를 따라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. 결국은 이제 3나노 이하의 이제 굉장히 미세 공정에 대한 이제 뭐 비교 우위를 가질 경우에만 삼성전자 TSMC를 따라잡기가 조금 더 수월해질 텐데요. 그래서 상대적으로 TSMC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도 미세 공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미세 공정으로 가면 갈수록 더 부각받게 되는 장비사들이 전공정이 아니라 후공정이거든요. 후공정 장비사들 같은 경우에 그 이제 반도체의 미세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늘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업체들은 반도체 후공정, 그 중에서도 뭐 AI와 관련이 있는 업종 하나, 그 다음에 반도체 후공정 중에서 뭐 좋은 종목 하나 이렇게 담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첫 번째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. ISC인데요. ISC는 이제 그 패키지 테스트 소켓, 반도체 패키지를 패키징 하는 데 있어서 테스트 소켓을 만드는 기업이고요. 그 기업, 실리콘 러버 소켓이라는 걸 만들고 있습니다. 핀타입이 이제, 소켓 같은 경우가 뭐 핀타입 아니면은 실리콘 러버 타입 두 개가 있는데, 리노공업이 이제 핀타입을 하고 있고요. ISC가 실리콘 러버 소켓 하고 있는 이 정도의 차이가 있다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결국에 이제 이 회사는 시스템 반도체향으로 매출이 약 65%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. 시스템 반도체향 매출이 높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저희가 항상 우려하던 뭐 디램과 관련된 비중이 조금 적은 회사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이제 엔비디아의 AI GPU 관련해서 이제 직접적인 수혜를 조금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어떻게 되냐면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
주문 받은 것들이 납품이 될 거고 실적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체크가 될 것이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. 그런 관점에서 ISC 같은 경우에 AI 반도체 관련주로서는 굉장히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. 나머지 하나는 두산 테스트입니다. 두산 테스트나도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전문 기업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뭐 테스트나 패키지 테스트까지 해서 국내에서는 반도체 1위 테스트 업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. 결국에 이제 뭐 삼성전자 향으로 약 90% 이상을 현재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이제 뭐 그 외에도 AI를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뭐 자율주행 전자장비, 전장과 관련해서 전장용 반도체에 대한 수요 자체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전장용 이제 반도체 시장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조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.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그 부분이었는데 삼성전자로 납품되는 비중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.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증설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. 이 증설을 많이 했다라는 것은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이 많아졌다는 거고 늘어난 물량들을 더 많은 이제 고객사로 보낼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그런 이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전략도 있겠지만은 뭐 여기에 지금 하반기 증설을 통해서 더 많은 물량을 판매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하반기에 아시다시피 이제 갤럭시 Z폴드 이제 출시 행사가 일주일도 안 남았죠. 언팩이 결국은 주요 고객사가 이제 신제품을 출시하는 데 있어서 그에 따른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